요즘 여기 날씨가 너무너무 오락가락했어요. 진짜 마켓도 가기 싫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냉장고 파먹게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잠깐 운동 나갔다가 가래떡을 하나 샀어요. 가래떡 사오면 좀 아침에 구워 먹을 수도 괜찮고 해서 이 가래떡으로 오늘은 떡볶이를 한번 해볼게요. 소스를 오이스터를 굴 소스를 넣어가지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데 굉장히 맛있거든요. 해물 좀 넣고 오징어 낙지 이렇게 믹스된 거 있죠. 그거 넣어가지고 한번 하면은 아우 되게 맛있거든요. 집에 뭐 파하고 기본적으로 양파는 다 있으니까 양배추도 저는 하나 있어갖고 넣는데 기본적으로 떡하고 이 소스만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도 너무 맛있어요. 뭐 해물이니 뭐니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좀 집어 먹을 게 있으면 좋으니까 야채도 집에 있는 거 뭐 피망이나 양파나 있는 거 당근도 좋고 다 집어 넣고 그리고 이 소스는 우동볶음 해도 맛있거든요. 그러니까 소스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이 소스로 해물볶음을 해도 맛있고 우동 데쳐내갖고 매콤한 우동 볶아 먹어도 맛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만들 때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서 병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딱 집어넣으세요. 그러면은 인생이 조금 편해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.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.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이 고추장은 뭐 당연히 좀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대추고추장이 만든 게 있어가지고는 대추고추장 썼는데 시판용 오케이. 간마늘 좀 필요하고요. 고춧가루 그리고 굴소스 그리고 물엿이 좀 필요하고 미림이 좀 필요하고 설탕이 좀 필요해요. 그거는 제가 쓰는 날 있잖아요. 그게 레시피 소스 레시피로 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고추장 다섯 숟가락, 물 다섯 숟가락, 굴소스 하나 이래갖고 기타 등등 내가지고 그 분량대로 한 게 이만큼의 소스가 되는데요. 요거 뭐 우동 한번 볶아 먹고 떡볶이 한번 볶아 먹고 하면은 별로 안 돼요. 그래서 집에 한 두 배, 세 배 정도 만들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이게 숙성시켜 놓으면은 더 맛있거든요. 그래서 떡볶이 소스로 이렇게 한번 해서 요거를 저기 뭐야 국물 떡볶이 해도 괜찮은데 그냥 기름 떡볶이처럼 볶아 먹는 거 있죠. 매운 떡볶이 그거 하면 되게 맛있어. 그게 어울려요. 하는 김에 저기 매콤 우동 볶음도 한번 해볼게요. 너무너무 맛있거든요. 자 이렇게 이제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떡은 뭐 떡볶이 떡도 해도 되고 떡국떡 해도 되고 집에 있는 대로 저는 요거 내일 아침에 조금 아침에 그 저기 구워가지고 꿀에 찍어 먹어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꺼내 이렇게 해놓고요. 요 정도는 잘라가지고 떡볶이 잘라가지고는 냉동실에 딱 넣어놔도 좋잖아요. 자, 떡 동글동글하게 잘라놨어요. 자, 그럼 집에 양배추가 좀 있어가지고 양배추 좀 썰어놨고요. 그냥 이렇게 좀 작게 썰어놓으세요. 그리고 양파가 있어요. 양파 한 뭐 다 저기 좋아하시면은 한 개 다 넣으셔도 되고 제가 양파가 조금 사이즈가 커서 반 개만 넣을게요. 한 개 넣고 그리고 이렇게 낙지하고 오징어하고 쭈꾸미 믹스된 거 있죠? 그거 좀 준비했거든요. 요 정도만 해도 너무 맛있게 돼요. 한번 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팬을 일단 달구셔야죠. 자, 팬이 다 달궈졌어요. 그래서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가지고 거기에 준비해놓은 떡 4개, 4줄 했어야 되나? 4줄 해서 이거 오징어하고도 다 구워놓을게요. 야채도 다 들어가. 이거, 이 떡볶이. 이거 네 줄 하면 사실 되게 많은 양인데요. 사실은 먹을 때, 아유, 남편하고 같이 먹어야지 하고 네 줄 하는데, 먹다 보면 이 많은 게 다 들어갔다는 게 신기해요. 다 먹어버려요. 아우, 이거 진짜 이거 탄수화물 섭취 조심해야 되는데. 근데 이거 굉장히 맛있으니까 알아서 그걸 하세요.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라면 그라탕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거는 모짜렐라 라면 삶아가지고 모짜렐라 해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내면은 그랑 먹으면 죽음인데 그것도 뭐 며칠 후에 소스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릴 거예요. 그거랑 같이 먹으면은 정말 정말 맛있어. 그게 이제 조금 모짜렐라 치즈가 있으니까 좀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고 그렇다고 이게 막 굉장히 맵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. 자,
이렇게 이게 씨푸시 지금 떡도 몰랑몰랑하게 됐고 야채도 이게 팬만 잘 이렇게 예열이 돼 있으면요 이 볶는 거는 금방이거든. 야채들 너무 볶으면 맛없잖아. 맛없고 좀 살아 있어야 맛있잖아. 거기에 부서 이 씨푸들 지금 다 볶아줬어. 다 볶아줬고 떡도 뭐 야들야들야들하고 야들한 걸 사왔으니까 여기에 소스 넣고 후루룩 볶으면 다 끝났어. 너무 쉽죠? 자, 소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운 거 많이 넣고 싶은 사람은 매운 거 많이 넣고 저는 뭐 일단은 여기 두 개만 넣었는데요. 볶아볼게요. 벌써 맛있는 냄새가 어우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. 이거는 사실 그렇게 접시에 드러낼 것도 없어. 어우 이 냄새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일단은 매운맛을 저는 요 정도 상황이면 좋아요. 저기 매운맛이 딱 좋은데 좀 좋으면 우리 남편은 여기에 한 스푼 더 들어가야 되고 저는 요 정도 매운맛이 딱 좋거든요. 좀 더 넣고 싶으면은 조금 더 그렇죠? 파가 있기 때문에 파도 좀 넣고 끝났습니다.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이 소스 꼭 만들어 놓으세요. 정말 맛있어요. 끝! 소스만 있으면 볶는 거는 5분, 10분? 10분 정도. 예열까지 해서 10분 정도 하면 볶아줄 수 있어요.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. 다 끝났는데 이 야들야들한 낙지와 낙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. 또! 저 소스가 국물 떡볶이에도 괜찮으니까 국물 떡볶이에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. 사실 뭐 한국에 떡볶이 떡에 뭐 비법 있나요? 고추장 맛있는 거에다가 설탕이죠. 거기다 아까 미원 좀 넣고 그리고 오래 끓이는 게 그게 저기 시장 떡볶이잖아요. 맛있어. 자, 아까 웍에다 바로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또 유튜브 영상을 찍으니까요. 이렇게 접시에다가 사실 고춧가루가 든 음식들은 좀 색깔 있는 좀 다크한 접시에 담으면 훨씬 더 엣지 있어 보여요. 하얀색에 빨간 거 사실 저게 색깔이 안 이쁘거든요. 저 빨간 고추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색깔 있는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훨씬 좀 엣지 있고 아니면 아까 스타웍 같은 웍에다 바로 볶아가지고 드셔도 저기 서빙해도 좋고요.